전국! 신도로자랑 가족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오늘도 지구 전 곳곳에서 새로운 희망 속에 열심히 살아가시는 해외 우리 동포 여러분들, 해외 근로인 여러분, 또 해외 자원봉사원 여러분들, 오늘도 끝없는 대회를 가르면서 당당하게 항진하는 외양선원 여러분, 원양선원 여러분, 대한민국을 지키는 국군 장병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특히나 오늘 여러분들의 땀으로 훌륭하게 건립된 시민체육관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 이 고장이 좋아서 찾아오신 관광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국 노래자랑 사회담당 일요일의 남자 송해가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말 하늘을 찌를 듯한 이 함성이 울려 퍼지는 곳,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또 동경하고 와 보시고 싶은 곳입니다. 경기도 광명시를 찾아왔습니다. 광명시 하면 우선 꼽는 게 이리저리 다 뚫려 있어서 정말 교통의 허브다, 그러죠? 맞아요. 또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들 이 고장에 자랑거리가 있죠. 가학산 탄광이 폐광되면서 그 관광지로 둘리쳤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비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1년에 100만을 넘는다고 하는 그런 관광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정말 참 여러분들의 노력과 땀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를 같이 한번 박수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자, 전국 노래자랑 경기도 광명시편 첫 번째 순서는 역시 초대 가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수분이 그렇게 많지만 노래를 그렇게 잘근잘근 아작아작 씹는 가수 봤습니까? 정말 맛있게 노래를 씹어 우리 트로트의 정수입니다. 김영림 씨가 나옵니다. 사랑님. 저구나 한올한올 다른 가슴 어디에 둘까 그리운 마음 사랑해졌네
사랑임을 보았을까. 새벽 안개 이슬대여 아라리 맺혔구나. 하늘하늘 다른 가슴 어디에 둘까. 그리운 마음 사랑해졌네. 출연자에게 박수 주세요. 광명의 섹시 디바, 광명의 비너스 배미정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녀와의 이별. 정말 끝난 거야. 네가 다시 와기 시켜줬지. 그럴 필요까진 없었는데 마지막 자존심까지 무너졌어. 너를 만나기 전 헤어졌던 예전의 그녀에게서 너를 떠나달란 말을 듣게 했어. 미안하단 말과 함께 믿지 않았어. 아줌마일까요 아닐까요? 남산아 인사드립니다. 너는 내 남자. 보고 싶어 그 카페를 찾아갔지만 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 너를 잊지 못한 내 방식대로 사랑한 탓으로 왠지 너를 놓칠 것 같은 내가 미워도 한눈 팔지만 너는 내 남자. 그래도 언제나 너는 내 남자. 아이고 여러분들의 안녕 질서를 지켜주는 분들 인사하세요. 충성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경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생활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금도 정진하고 있는 광명의 싸이 백지훈, 비주얼 임창성입니다. 아버지, 이 노래를 전 국민의 모든 아버지께 바칩니다. 사셨나요 아버지, 이제서야 난 깨달아. Yo, 너무 한만 보며 살아오셨네. 어느새 자식들 머리 커서 말도 안 듣네. 한평생 저 자식 밥 그릇에 청춘 걸고, 새끼들 사진 보면 한 푼이라도 더 벌고, 눈물 먹고 목숨 걸고 힘들어도 털고 일어나. 이러다 쓰러지면 어쩌나. 아빠는 슈퍼맨이야 얘들아 걱정마. 위에서 짓눌러도 티낼 수도 없고, 아래에서 치고 올라와도 피할 수 없네. 무섭네 세상, 도망가고 싶네 젠장. 그래도 참고 있네 맨날. 아무것도 모른 채 내 품에서 뒹굴거리는 새끼들의 장난 때문에 나는 산다. 힘들어도 간다. 여보 얘들아 아빠 출근한다. 아버지 이제야 깨달아요. 어찌 그렇게 사셨나요. 더 이상 쓸쓸해하지 마요. 이제 나와 같이 가요. 어느새 학생이 된 아이들에게 아빠는 바라는 것 딱 하나, 항상 해주고 건강한 착한 아. 이 바른 아 이 다른 아 나보다 잘할 테니. 학교에 학원과에 다른 아빠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고자 무엇이든지 다 해줘야 해. 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인사하세요. 광명시에서 노래짱 그리고 율동짱 바이올린 짱짱 유에스다입니다. 박수 많이 쳐주세요. 일소 일소 일로 일로 부릅니다. 가 없는데 한치 앞날 모르는 것이 인생인 것은, 그게 바로 인생인 것은. 웃다가도 한 세상이고 울다가도 한 세상인데, 욕심내봐야 소용없잖아. 아유 그냥 어쩌면 그렇게 사람 그냥 노그러지게 놀아 그래. 그 참 아주 노래를 가지고 놀잖아요, 그죠? 그 일소 일소 일로 일로가 누가 부른 노래예요? 신녀 아저씨요. 신녀 아저씨, 신녀를 그냥 가지고 논다. 예. 아, 그래요. 그 연세가 금년에 어떻게 되셨나?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아, 아유 저런. 아이고 그냥 저 한동안 많이 공부 많이 하셨겠네. 아유 힘들어요. 이런 참네. 아니 공부하는 거 의무지 뭐가 힘드나 그래. 그 나를 알아보겠어? 네. 내가 누군데? 송이 할아버지요. 야야야야. 그럼 송이 오빠요. 어? 그럼 송이 오빠. 그 진짜 그래야지. 에이. 초등학교 5학년이라고 그랬지? 네. 아이고, 이제 6살 먹은 사람도 나보고 오빠라고 그런다. 나 참.
그러면 저 아까 뭐 놓고 나오는 거 같아? 어, 바이올린이요. 바이올린? 네. 아, 본인 거야? 네. 아, 이거는 장치를 좀 해봐. 에이, 빨리 하겠습니다요. 그럼, 어, 그래, 그래, 그래. 어, 그래, 그래.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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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그러면 이왕 가지고 나오고 또 선보였으니까 한번 긁어봐야지. 그렇지요. 아, 참, 나 이게 꼬박꼬박이야. 그럼 뭘 한번 긁어볼까? 어, 무조건 할까요? 무조건? 네. 박상철 거? 네, 박수 많이 쳐주셔요. 아, 좋다, 좋다. 어? 무조건 긁어보면 됩니다. 예, 무조건. 이제는 네, 알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해요. 어유, 감사합니다. 박수 이렇게 많이 치실 줄은 몰랐어요. 아, 야야야. 좋아하는데요. 아주 그냥 노래하면서 신유 가지고 놀더니 바이올린을 하면서 또 박상철이 가지고 놀아. 그러더니 또 박수 이렇게 나올 줄 몰랐는데 많이 나오네요. 또 우리 가지고 예예예예예예. 그래요. 그런데 뭐 여러분들이 다 기특하게 생각하고. 야, 참 천재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텐데 이 저 음악 공부 많이 할 거예요? 앞으로도 더 많이 해야지요. 맞아 맞아. 그 뭐 충청도 말씨 쓰는 거 보니까 길게 할 거 같아. 아, 송이 오빠 저요 소원 하나 있어요. 뭔데? 저요 송이 오빠 CF 찍을 때 같이 찍어주시면 안 될까요? 뭐 할 때? CF 찍을 때. CF 찍을 때? 그때 같이 하자고? 네! 아, 나 이거 참 조금 더하면 내가 말려들 것 같아. 아유. 어쨌든 바이올린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다 잘해야 되지만 부모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해야 훌륭한 사람 돼요.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아, 또 명심까지 한다네. 박수 주십시오. 수고했어요. 그래요. 뭐 요새 모두 조숙하다는 얘기를 합니다만은 우리 주변 환경이 그렇게 급진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거 이것만은 막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전국 노래자랑 경기도 광명시 편 시민체육관에는 정말 입추의 여지가 없이 많은 분들이 다 나오셔서 즐거운 표정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심사위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따, 오늘 도토리 삼형제가 다 모였네. 도토리 삼형제가 꼭 모였어요. 맨 첫 도토리 맏형입니다. 예, 작곡가 박성훈님이 나오셨습니다.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 도토리 역시 작곡가 박현진님 나오셨습니다. 아, 그러면 아, 이분들이 나오면 또 초대 가수가 나오게 돼 있어요. 아, 정말 뭐 뭐나 가까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렇게 저 화문이 넣기 위해서 열심히 뛰는 우리 KBS 예술단 합창단 여러분이 나오셨습니다.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걸그룹에서 활동을 하다가 독립한 가수가 돼서 제가 한번 소개를 드렸습니다만은 아주 이름이 좋아요. 이름이 좋아. 좋은 새. 좋은 새. 예? 좋지요? 네, 노래 곡목은 비비고! 비비고! 나와요. 안녕하세요. 좋은 새입니다. 짜릿짜릿짜릿합니다. 나와 함께 춤을 추어요. 두근두근 두근두근 설레니 오늘 밤이 정말 좋아요. 행복한 이 밤에 슬픔을 던져버려. 지친 하루 긴 겨운 일 모두 다 날려버려. 엉덩이 비비고 어깨를 비비고 멋진 밤을 모두 함께 두려두려 비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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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려봐. 신나게 비비고 날 따라 비비고 언니 오빠 모두 함께 두려두려 비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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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려봐. 꿈을 던져버려. 지친 하루 힘겨운 일 모두 다 날려버려. 엉덩이 비비고 어깨를 비비고 멋진 밤을 모두 함께 부려부려 비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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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려봐. 신나게 비비고 날 따라 비비고 언니 오빠 모두 함께 들려보면 비비고 가 비비고 가 비비고 들려봐. 라라라라라 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 박수 비벼 들려. 엉덩이 비비고 어깨를 비비고 멋진 밤을 모두 함께 부려부려 비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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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려봐. 신나게 비비고 날 따라 비비고 언니 오빠 모두 함께 부려부려 비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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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려봐. 다음 분은 또 어떤 분들일까요? 박수 치셔야 나오시지? 박수 치세요. 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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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대한! 민국! 만세! 헐! 방송은 KBS! 헐! 아이고, 야. 예. 아니, 두 분 양쪽은 뭐 예쁜 교복을 입었는데 가운데 분이 탁 막 딱 찍힌 도복을 입고 나오셨네. 그러니까 그냥 그 시기네, 운동 준비 같이. 예, 아니 세 분은 다 이렇게 친한 친구예요. 어떻게 만나셨어요? 저희가 일단은 고등학교 동창이고 이 친구는 제 친동생인데 저희가 여기 나온 목적이 있어요. 네, 그래요. 네, 저희가 한번 얘기 좀 드려보고 싶은데. 아유, 좋습니다. 네. 아, 맨날 놀다 보니까 소름이 다 듣네. 남자들 너 연락 주세요. 나 이런 성대모사들 하시는구나. 네. 예, 그 다음에 또 보여줄 건 뭐예요?
이제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김영희 씨 다들 아시죠? 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예. 엄마, 송 선생님 땡하시면 안 돼요. 아이고 야야, 뭐 저 뭐 맹구 뭐 심형래 다 나오는 것 같다. 근데 가운데 또 누가 오실 건데? 아, 제가 이번에는 요때 글로벌할 세대니까 해외로 한번 나가보려고요. 해외로 나가본다. 좋죠. 해외로 한번 나가봅시다. 안녕하세요. 이탈리아에서 온 크리스티나예요. 우리 저기 집안님 참 잘해요. 야야야야. 아이고. 근데 가운데 도복 입으시는 분은 아무것도 안 해? 예. 노래 나올 때 이제 격파를. 아, 노래 할 때 격파. 야, 참 그 전에 저희가 네. 한파 이제 마지막으로 영구 맹구 왔으니까요. 아, 맹구, 이제 영구 한번 와야죠. 그럼. 네, 영구도 예. 한번 와야죠. 자, 가겠습니다. 네. 원. 아, 투. 아, 원, 투, 쓰리, 포. 띠르르르르. 소라 없다. 세지 없다, 수지 없다. 또요, 예. 잘 부탁드립니다. 예, 뭐 대개 이 프로에 나오면 남자분들이 잘 망가지는데 오늘 여자분들이 저렇게 망가지네요. 그래서 볼만하네요. 자, 그럼 같이 부르실 노래는? 사랑의 트위스트. 사랑의 트위스트. 예. 어쩐지 이분 게 그렇더라.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트위스트. 합니다. 인사하세요. 광명의 비주얼 가수 정호 승입니다. 고장난 벽시계 부릅니다. 나를 속인 사람보다 네가 더 야속하더라. 한두 번 사랑 때문에 울고 났더니 저만큼 가버린 세월. 세월은 고장도 없네. 아이고, 어우동에 나오신다. 아,
안녕하세요. 광명에서 노래가 없으면 못 사는 여자 김경심입니다. 수리랑 불러드립니다. 열심히 들으시네요. 네, 다음 분 나오세요. 학창 시절에 웃다 이른 한을 풀고자 나온 한희승입니다. 송이 오빠, 저 부탁이 하나 있어요. 나? 네. 또 누가 안 부르나 그랬더니 부르네. 아이 왜? 참네. 나하고 제가, 둘이서 뭐 예. 제가 남자 대역이 필요해서요. 남자 대역? 남자 한 명만 빌려주세요. 아, 남자 대역이 필요해요? 네. 아, 또 참 이 노래 들어주실 거죠? 아, 오래 지나가다 보니까 이런 맛도 있네 또. 아, 그래 가만 있어. 근데 가만 보니까 그런 사람 좋은 사람 있어. 동찬아! 동찬아! 어디 있어? 이리 나와, 이리 나와. 우리 저 이 진행팀인데 이분이 원래는 저 특기가 배우예요, 배우. 근데 그 저 노래자랑에 예심에 나와가지고 네 번 떨어져가지고 아주 박살이 났어요. 그래도 노래자랑이 좋다고 또 왔어. 아, 이럴 때 얼마나 좋아. 야, 저 봐요.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듭니다. 마음에 들어요? 네. 야, 너 마음에 든댄다, 나 이거? 아니 이걸 어떻게 저어라 했더니 또 이럴 기회가 있네. 아니 그럼 마음에 드는 분이 나왔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뭘 할까? 그냥 여기 무대 앞에서요. 네. 뒤돌아서서 가만히 계시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돼? 네, 가만히 그래, 계시다가 알았다.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춤도 추셔도 뒤에 가서 돼요. 장승같이 가만히 서 있어. 옳지. 이리 오세요. 그러면 노래는 뭘 부르게? 피에로는 우릴 보고 있지요. 피에로는 우릴 보고 웃지. 야, 너보고 피에로 그랬다. 네, 좋습니다. 피에로는 우릴 보고 웃죠. 뭐가 나올까요? 빨간 모자를 눌렀을 난 항상 웃음 간직한 피에로. 파란 웃음 뒤에는 아무 말도 못한 것. 졸아 널 보며 웃어도 넌 내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모두들 검은 넥타이 아무 말도 못한 것. 사람들은 모두 춤추며 웃지만 나는 그런 웃음 싫어. 술 마시며 사람 찾는 시간 속에 우리는 진실을 잊고 살잖아. 난 차라리 웃고 있어.
이제 빨리 그만둬야지. 별꼴 다 보겠네. 별꼴 다 보겠어. 참네. 야, 그래서 또 허랬다고 마음대로 노냐 그렇게? 네, 이런 참네. 뭐 이왕에 나왔는데 뭐 이 남녀가 이런 그 율동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나오신 것 같아. 한번 허버지게 한번 놀라 그래 볼까요? 좋습니다. 자, 아주 허브러지게 음악 주세요. 들어가. 한번 놀아보라고 멍석 펴놓으니까 마냥들 놀고 있다 이랬니? 이게 노래자랑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뭐 여러분들을 보시고 그저 즐겁고 만족해서 박수치고 웃으시고 그러는데 이 본인들은 참 힘든 겁니다 저게. 초대 가수가 나오실 차례입니다. 아주 간드러진 음성으로 여러분을 매혹시키는 가수입니다. 최석준 씨가 나오겠습니다. 천년화 불러드릴까요? 한 송이 꽃을 봐도 당신이 생각나고 두 송이 꽃을 봐도 당신이 그립습니다. 주세요 천년화로 빌려주세요. 한 송이 꽃을 봐도 당신이 생각나고 두 송이 꽃을 봐도 당신이 그립습니다. 하늘이 맺어주신 소중한 당신이기에 백년이 지나고 천년이 지나도 지지 않는 꽃으로 남아주세요. 천년화로 빌려주세요. 지지 않는 꽃으로
담아주세요. 천년화로 빌려주세요. 자, 이번에 나오실 분도 어떤 분일까요? 박수 주세요. 네, 나오세요. 예. 아이, 좋습니다. 예. 아, 안녕하십니까. 오방 섹시 같은 남자, 다재다능한 끼를 갖고 있는 남자, 광명의 엘비스 김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니, 저 지금까지 나오신 분들의 실력을 어떻게 보셨어요? 매우 기쁘게 보고 있었고요. 아, 기쁘게? 네, 그리고 네. 정말 대단하다. 역시 네. 광명 시민은 끼가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끼가 많다? 예, 지금 예. 입으신 의상은 예. 특별히 여기 나오려고 만드신 거예요? 평소에 입으시는 거예요? 제가 그저께 예심을 보고요. 네네. 예심을 12시간 넘게 보고요. 네네. 어저께 바로 따끈따끈하게 구입해서 온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이게 성입니다. 네. 박수. 뭐 이 의상만 봐도 얼마나 고맙습니까? 노래는 무엇이게? 아, 오늘 땡벌을 준비했습니다. 땡벌로 네. 저 땡벌 불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 시작! 하! 신나게 크게 한번 같이 불러볼게요. 오죠! 자! 아, 당신은 못 믿을 사람. 아, 당신은 처럼 늘 사랑 아무리 애를 써도 어쩔 순 없지만 마음 하나는 괜찮은 사람 땡큐! 오늘은 들국화 또 내일은 장미꽃 지금 데다가 잠이 들게 제발해 이제 지쳤어요 땡벌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 혼자서는 이 밤이 너무너무 추워요 아하오. 당신은 날 울리는 땡벌 당신은 못 말리는 땡벌 혼자서는 이 밤이 너무너무 길어요 좋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제주들이 많이 나오신다. 예, 두 분 또 인사하세요. 상금타자 효다론 김태경 김미성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3인곡 불러드리겠습니다. 희진아 언니 결혼 축하드린다. 친구들 사랑한다. 다음 여자분 또 인사하세요. 노래로 여러분을 녹여주러 나온 노기자입니다. 사랑이 장난인가요?
팀 나오셨네. 자, 인사하세요. 차렷. 인사. 장명의 무거운 김범수, 신영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타나 불러드립니다. 자, 박수! 모습이 부족하다고 느낀 적 없었어. 하루 끝자락이 아쉬운 적도 없었어. 근데 말해 좀 이상해. 뭔가 빈틈이 생겨버렸나 봐. 네가 와야 채워지는 틈이 이상해. 노래하시는 분들은 한 직장에서 저렇게 다정하게 노래 써 글도 하면서 같이 근무한다고 그럽니다. 뭐 저렇게 외로우면 또 여러 가지 업무가 향상 안 될 수가 없죠. 전국 노래자랑. 자, 또 이분들이 나오면 또 초대 가수가 나오죠. 이름은 천동아. 아주 노래 곡목이 또 재미있습니다. 나 말고는 없어. 나 말고는 없대요. 뭐가 없는지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나를 한번 꼭 잡아봐. 절대로 후회는 없을 거야. 여기저기 둘러보아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둘러보아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나만한 사람 없어. 비바람에 폭풍이 쳐도
지켜줄 사람 이 세상에 나 말고는 없어 잘 생각해봐 이 세상에 나 말고는 없어 박수 주세요. 나오세요. 네, 어서 나오십시오. 광명의 멋쟁이 서병순입니다. 예. 뭐 광명의 멋쟁이라고 그러셨으니까 뭐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네요. 정말 멋지십니다. 선생님 네. 오래간만입니다. 네, 네. 예, 저 기억 못하시겠죠? 아, 글쎄요. 네. 제가 그래서 기억을 못하실 것 같아서. 네, 네. 제가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아, 사진이요? 예. 아유, 미안합니다. 하도 많은 분들 만나니까 자주 뭐 아이고, 이게 예, 84년도 아이고. 예, 11월 20일. 84년도면 31년 됐네요. 이제 예, 예. 횟수로. 예. 아유, 이제 고려진 쇼 같이 가로수를 누비며 진행할 텐데요. 이거 참 아유, 너무 오래된 사진입니다. 예. 아 근데 그 옆에 계신 분이 고려진 씨거든요. 아, 예, 맞습니다. 예. 고려진 씨 지금 미스 코리아입니다. 예. 제주 분인데 정말 예. 그 목소리는요. 그 표현을 제가 그랬어요. 은쟁반에 오기 굴러가는 소리가 따뚜뚜뚜뚜 나는 분 그리고 소개 그건 해드렸거든요. 예, 예. 야, 근데 31년 전인데 내 모습을 보니까. 참 멋쟁이는 멋쟁이네. 아, 지금도 여전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똑같으십니까? 아유, 예,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예. 다 잊지 않고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예. 아, 근데 그때 분들이 가지고 나온 사진은 정말 반갑고 예. 그때 생각이 무럭무럭 납니다. 예. 아무쪼록 건강하십시오. 예, 그때 이 교통가족 여러분들이 참 그 시간이 금인데 여러 가지 교통 제보하느라고 봉사 정말 많이 오셨어요. 진실한 봉사자 나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더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부르신 노래는 무슨 노래입니까? 고 남인수 선생님의 네. 가거라 38선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 가거라 38선 이 노래 다 아시죠? 같이 불러주세요. 가거라 38선 불러드리겠습니다. 하고 어련만 남북이 가로막혀 원한 천리길 엄마다 너를 찾아 꿈마다 너를 찾아 38선을 헤맨다
등에 메고 넘든 고객이 산새도 나를 따라 울고 넘었지. 자유야 너를 위해, 자유여 너를 위한 목숨 바친다. 예. 123대 저하고 같이 한번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30년 후에 또 만나집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예, 예. 고맙습니다. 사람이야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야죠 뭐. 그게 다 우리 삶이 아니겠습니까? 다음 분에게 또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광명의 현대판 형진이 유현순 소개합니다. 이정섭. 세워라 세워라 걸음을 재촉하라. 자꾸 등 뒤에서 발을 떠미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세상 살아서 진짜 살자 욕심 많아. 코까 짓고 돈 모아도 돌려매고 짊어지고 백조. 자, 다음 분 인사하세요. 광명의 명가수 이은영입니다. 노란 색수의 사나이. 노란 샤스 입은 말 없는 어쩐지 마음에 들어 미남은 아니지만 씩씩한 생김생기 그니까 나는 좋아. 어쩐지 마음에 들어 아하야 어쩐지 마음에 들어 어쩐지 마음에 들어.
입상자가 결정되는 동안에 또 보고 싶은 초대 가수입니다. 뭐 우리나라 가수분들 참 많습니다만은 정말 똑 떨어지게 여러분들께 예의 바르게 노래하는 1등 신사 서른도 씨가 나오겠습니다. 보고 싶다 내 사랑. 가로등 불빛이 꺼져가는 서울의 밤, 갈 곳을 잃은 이 마음, 추억의 자전체 이 거리를 걸어봐도 눈물이 앞을 가리네. 돌이킬 수 없는 그 사람, 돌아올 수 없는 그 여자, 우연히 어디서라도 꼭 한 번 보고 싶은 그때 그 여자. 아, 밤은 깊어가는데 외로워, 너무 외로워. 사랑아, 내 사랑아, 보고 싶다 내 사랑아. 화려한 불빛이 쏟아지는 광명의 밤, 갈 곳을 잃은 이 마음, 추억의 젖은 채 이 거리를 걸어봐도 눈물이 앞을 가리네. 돌이킬 수 없는 그 세월, 돌아올 수 없는 그 여자, 우연히 어디서라도 꼭 한 번 보고 싶은 그때 그 여자. 아, 밤은 깊어가는데 외로워, 너무 외로워. 사랑아, 내 사랑아, 보고 싶다 내 사랑아, 보고 싶다 내 사랑아. 어레! 정말 고맙습니다. 뭐 이 체육관은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이 모두들 관심을 가지고 오셔서 끝까지 응원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지금 이 무대의 주인공들이 결과를 기다리면서 무대에 전부 나와 섰습니다. 자, 입상자를 발표해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이 무대를 빛내주신 출연자 전원에게 수고의 박수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입상자를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인기상이 두 팀이 뽑혔습니다. 두 팀 중에 먼저 오늘 이 노래 여러 번 듣네요. 사랑의 트위스트 불러주신 박수지회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최석준 씨가 나오셨구나. 또 이렇게 성의껏 상을 드렸습니다. 다음 인기상 두 번째 분. 일소 일소 일로 일로 유엔스터 초등학교 원. 아, 네, 축하합니다.
예, 좋은 새, 좋은 새가 지금 메달 걸어드리고 예, 김영표 증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려상입니다. 장려상 고장난 벽시계 불러주신 정호승 씨 나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김영림 씨가 또 이렇게 네, 격려를 해주셨네요. 자, 다음은 우수상입니다. 우수상 노란 샤스의 사나이 이은영 씨 나오세요. 네, 아유 고맙습니다. 서른도 씨가 축하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최우수상입니다. 상을 주실 분은 양기대 시장님께서 상을 주시겠습니다. 나오시죠. 오늘의 최우수상 사랑이 장난인가요? 불러주신 분입니다. 노기다 씨.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국에 계신 노래자랑 가족 여러분 그리고 해외 우리 동포 여러분들 오늘 끝까지 응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 관광객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최우수상 하시는 분의 노래를 다시 한번 들으면서 광명시 편에 막을 내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참여해주신 분들에게는 참 좋은 은행 아이비키 기업은행 스마일금고 장수돌 침대 한정 KPS 주식회사 실감농산 똑쌀떡국 흑표 산소흑침대 건강기능식품 녹십초 스피루리나 미건의료기 무한황토나라 양파즙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